그날은 여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대구를 탈출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다른 대구를 찾기 위하여, 누군가는 새로운 영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날은 여름 비가 내렸다. 덥고 습하기보다 묘하게 설레이는 여름 비가 내렸다.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가상도시 2018 청년주간 팝업시트 프로젝트 영대구. 편하게 그냥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자체? 그리고 그걸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영대구가 아닐까. 좀 길어. 좀 다양성 있는 대구, 그게 바로 영대구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대구는 자연이 가까운 대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구는 공익적인 대구입니다. 젊고 이제 와일드하고 자유로운 그런 게 영대구를 설명. 제가 만들고 싶은 영대구는 뭐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영대구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작게나마 만들어서 대구에 있는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항상 접할 수 있는 곳, 직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번 행사 참여의 목적입니다. 이번 축제가 전부 다 즐거운 결과가 나오고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묻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고 먹고 놀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같이 할 줄 몰랐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작업물들을 손쉽게 간단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뭐 그렇게 가깝게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성장을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민수입니다. 그래피티를 진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농장에 식물도 갖다 놓고 또 이 승용 관리기를 갖다 놔가지고 한번 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농업을 도시의 대구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마음 콩밭입니다. 내마음 콩밭에서는 여러분들의 딴뜻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버스킹도 하면서 같이 어울려 놀려고 왔어요. 어떻게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이불에 그림도 그리고 손수건에 그림도 그릴 수 있어서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감해 주시고 우리 아기가 컸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다들 만나뵈어서 너무 좋았고요. 1인 소프리 카메라 텐트하고 이제 이게 말 남기면서 좀 눈물을 머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기 없이 한번 경험해 보자 그리고 야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주 좋은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이 손에 들어오려면 농부에서는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농업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보면서 시작. 카메라를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도 매년 거리 청년 거리 대구 청년 거리 예술 지원센터 대구 청년 거리 예술 지원센터